4시간을 걸쳐서 왔습니다. 조개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바다에서 오늘 직접 제가 조개를 캐서 조개를 캔다는 영어는 디깅이라고 하죠. 디깅 하나 배우는 꿀팁. 오늘 조개를 얼마나 캘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조개를 캐려면 타이드 타임, 조수간만 시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30분 전으로 물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땅을 호미로, 이 호미를 준비해 왔죠. 이 호미로 잘 파야 됩니다. 깊숙이. 그리고 조개를 캐려면 이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하루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구입한 뒤에 조개를 캐야 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조개를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서 바다 쪽으로 물이 빠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해서 얼른 조개를 캐야 됩니다. 저기 멀리 보면 갈매기들이 있는데 이 갈매기들이 조개를 이렇게 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그렇게 깨지면 조개를 먹습니다. 희한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선한 모시조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스팀으로도 좀 쪄먹고 파스타라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런데 조개들이 있습니다. 저거 놓쳤어요. 제가 예전에 작게 손으로 했을 때는 끝나고 나서 손이 너무 시꺼매지더라고요. 오늘은 깽이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조개를 캐는데 너무 아름다운 선셋이 비쳐서 멋있네요. 석양이 비치니까 너무 멋있네요. 그죠? 감상을 좀 30분 사이에 벌써 이 정도 잡았습니다. 대단하죠? 이 물 위에 스티로폼을 띄워놓고 조개를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늘이 너무 예뻐지네요. 와. 오, 내 조개. 연출이었습니다. 바다 소리도 들리고, 오, 너무 멋있는 날이네요. 조개 캐러 왔는데 오늘 뒤에 노을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역대급 노을이네요. 진짜 멋있네요. 주방입니다. 이제 조개를 가지고 좀 뭘 만들어 먹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조개를 잡아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직 해감이 덜 돼서 이거를 1시간 정도 좀 해감을 좀 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차가운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서 숟가락 하나 건져놓으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계속 담아놓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좀 오랫동안 좀 놔두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30분은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해감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정식 방법은 아닌데 저만의 방법인데요. 그래도 한 30분 동안 흐르는 물에 씻으면 얘들이 다 모래를 뱉어내더라고요. 이걸로 좀 더 잡았으면 사실은 좀 쪄먹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파스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레귤러 파스타. 한국에서는 큰 조개가 비싼데 대합이 비싸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합이 오히려 싸고 이렇게 작은 모시조개 이런 조개들이 작은 조개들이 비쌉니다. 이유는 큰 조개들은 여기서는 수육이나 이런 용도로 끓일 때 먹거든요. 좀 질겨요. 이런 녀석들은 바로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싸요. 불 켜고 마늘을 볶아야 됩니다. 잘 볶아줍니다. 너무 안 타듯이만 볶아주면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마늘 향을 좀 낸다가 조개를 토와. 엄청난 조개입니다. 녹다가 하니까 자, 화이트 와인. 자, 오늘 마시려고 산 거예요. 샴페인. 조금만 더 뽑다가 자, 뚜껑 닫고 놔두면 끝! 얼마나 끓었나 좀 볼까요? 오, 이불 이제 벌리기 시작합니다. 오, 보이시죠? 와우, 이거 살아있는 조개를 해감시켜서 바로 하는 이맛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국물이 이렇게 나와요. 오, 대박. 자, 그러면 우리가 면을 삶아서 이따가 한번 섞어줘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하면 질려지니까 이렇게 섞어만 주고 불 끕니다. 불 끄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저어줘야 얘들이 이제 입을 벌려요. 오, 국물맛. 오, 국물맛.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파스타를 투하 시킵니다. 별거 없죠? 불 켜고 여기다가 올리브오일 적당히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자, 이렇게 넣고 이제 빵을 끓여줍니다. 자, 파스타 면을 넣었죠? 어우, 조개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넣고 빵을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자, 탈출하려고 한다.